지금 우리나라가 그 IT하고 의료 이 두 개는 전 세계적으로 절대 뒤처지지 않는 분야거든요. 두 개가 같이 시너지가 나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 그런 것들을 왕성하게 이제 R&D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바이오 제약 산업의 가치는 결국 인간의 질환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게 됩니다. 바이오 헬스는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산업인데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무역 수지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되고 최진단기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600%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약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와 같은 공익적 목적의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전략 개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수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상황. 전 세계적으로도 미래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산업은 소위 말하는 약을 만드는 산업인데요. 다양한 그 바이오 산업의 그 저변이 확장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바이오 산업의 저변이 더 늘어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분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 다르실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디지털 의료기기라든가 또는 뭐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건강관리라는 다양한 웰니스 기기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좀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의 영역 그리고 건강관리의 영역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모든 형태를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환자 중심형 의료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차기 팬데믹 대비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이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 아니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다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것이 기존에 접근하던 방식 외에도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인 AI나 빅데이터 그런 기술들과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의 과제 목표는 보건 안보 전략 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 강화로 백신 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 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 정밀 의료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이 이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또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좀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가능한 그런 영역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제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이제 기대 효과까지 해서 이제 저희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해서 미래 산업 분야 개척을 통해서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출 산업 육성,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수요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의 주요 내용.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감염병 등 보건 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 난치 질환 같은 국가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초고속 백신 치료제 개발 전략을 마련,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백신은 산업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해서 발전하는 그런 모델로 좀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글로벌 탑5거든요. 백신 분야에서 탑5 국가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의 주요 내용. 두 번째, 글로벌 허브입니다. WHO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중심으로의 도약을 추진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ICT 기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존의 이제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헬스와 디지털 헬스를 융합해서 이런 것들을 기술을 우리나라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더욱더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WHO는 우리나라를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교육을 지원하는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저소득 국가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자급화를 위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일단 엄청 높아졌고 백신에 대한 그 중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인 대상으로 특히 이제 로우 앤 미들 인컴 컨트리가 주요 대상국인데 그쪽에서 이제 자기들도 백신을 생산해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아마 그게 맞물리면서 이 교육도 지금 크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인력 양성 국가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의 주요 내용. 세 번째는 제약 바이오 육성입니다.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 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 바이오 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 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 및 펀드 투자, 전문 인력 양성, 해외 진출 및 수출 강화,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강화 등 전반에 걸쳐서 향후 5개년간에 걸친 과제를 도출하고 금년 말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 관련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첨단 바이오약품을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초뿐만이 아니라 임상 단계까지 정부의 R&D 지원 사업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 품목 허가를 국가 지원 과제로 수행을 했고요. 현재 미국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임상도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이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바이오 소부장 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의 지원을 계획하고 많은 기업에서 애로사항으로 꼽는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합니다.
제약바이오는 특히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죠. 우리나라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의 규제 영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책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 제약바이오도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산업체에서 나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함께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대원칙 하에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 불명확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7월에는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의 인허가 후 의료 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규제 샌드박스 운영 부처와 규제 소관 부처가 상의하여 발생하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때 전문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보건의료 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주요 분야별로 예상 가능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 백신 의약품 생산 설비 구축 등 자체 역량 보유를 위해 노력 중인데요. 정부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내 신약개발 성공 사례 도출을 위해서 그간 본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FDA 승인이나 대규모 기술 이전과 같은 성과를 창출하였고 국가 신약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신약개발 지원을 통해서 매출 1조 원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약 개발은 고비용, 장기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성공하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약 개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기술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후기 임상 시험은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개별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 백신 펀드는 신약 개발과 백신 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펀드로 특히 최근 경기 침체, 금리 상승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정책 펀드를 통한 미래 유망 산업 지원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K-바이오 백신 펀드를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등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여 우리나라에서 블록버스터 신약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먼저 조성하고 향후 총 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운용사 선정 완료 후 민간 투자를 모집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펀드를 결성하여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인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융복합 인재인 의사과학자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전문 인력인 의사과학자에 대하여는 학부, 석박사, 선진 연구자에 이르는 경력 단계별 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하는 의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제약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력 양성을 위해 K-나이버트 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현직 의사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한국이 이 IT 기술이 발달돼 있고 의료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IT와 BT를 혼합해서 융합하는 이런 신기술을 우리 저리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해서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보다는 저개발 국가에 그런 국가에 저희들이 이런 걸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의료 산업이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K-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의사들을 중심으로 개최됐는데요. 창업과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이 그 미국이나 유럽처럼 의사들 창업의 그 생태계가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서 이 한국의 병원들이 진료 수입만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병원의 의사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기술을 사업화시키고 창업화시켜서 한국의 의료산업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정부는 현재 바이오 디지털 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상황.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본부처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서 원천 기술, 제품화, 임상 및 인허가 등 전주기에 걸친 R&D 지원을 약 1.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할 계획인데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고 이 규제에 따라서 유관기관 간 통합심사를 도입하고 혁신성 인정 범위도 확대하며 신의료기술 평가도 간소화해서 대폭 단축되게 됩니다. 국가 경제의 기반인 동시에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줄 바이오 디지털 헬스 산업. 정부는 민간 설비 투자 등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백신 바이오 기업들은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설비와 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백신 바이오 기업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부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바이오 분야의 저금리 중소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총 9천억 원 규모의 기술 보증을 지원하는 등 금융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등 백신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의 국가 전략 기술 시설 투자 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미국, 유럽, 일본 등 핵심 기술 보유 선진국은 백신, 재생의료 등 첨단 바이오의학 및 보건의료 분야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있어 가장 빠른 속도로 대응하였을 뿐 아니라 바이든 정부는 이를 더 가속하기 위한 조치인 혁신적 연구개발 프로그램 및 전담기구 아르파H를 설립하여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해 3년간 약 8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속한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도전적인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신변종 감염병, 고령화 기반 건강위험 등 보건안보 확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연구개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신의 이제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본인이 또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또 시대가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 게 또 다 ICT 기술의 그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병원에도 그 의무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건 주로 이제 병원 안에서 의료진에 의해서 볼 수 있고 또 의료진이 이제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뭐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개인이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매일의 생활에서 그 식사를 한다든지 신체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개인의 건강 정보를
보다 이제 폭넓게 활용을 해서 건강관리에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선보이게 됐습니다. 첨단 정밀 의료 확산으로 치료 목적의 의료를 넘어 예방적 차원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대. 미래 의료를 향한 바이오 디지털 헬스 혁신 정책을 알아봅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의 주요 내용, 네 번째, 디지털 헬스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 건강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의료 정보 그리고 나의 건강 정보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건강 상태에 대한 본인의 이해력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도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 의료 정보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쌍방향 진료가 가능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발의된 법률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와 건강관리 분야의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활용되는 것으로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의 개발과 의료기관 진료 기록을 의료서비스에 활용하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한적 지식과 의학적 패턴에 기반하여 일반화되고 표준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면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혈압, 혈당, 심박수 변화 등 개인의 일상 건강 정보와 과거 병력, 복용 약물 등 의료 정보, 그리고 개인의 유전 정보 등이 결합되면 개인 맞춤형 예방적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시스템 구축이 일단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의료 마이데이터가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 고속도로라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 헬스웨어 플랫폼이라고도 불리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구축과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요. 통합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국가적 개인 의료 데이터 중개 시스템입니다. 건강 정보 고속도로의 도입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및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에서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환 발전 중인데 기인합니다. 또한 전 연령층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병원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데이터로 전송하여 즉시 진료에 활용하기를 요구하는 등 ICT 기반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니즈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직접 활용하거나 원하는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국민 삶의 변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의 대원칙 아래 이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고 개인이 지출하는 의료비용 절감과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 관리함으로써 능동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병원에서 활용함에 따라 보다 정밀한 진료 등
병원의 의료 서비스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 병원 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의료기관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을 의료 영역에 접목해서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환자 중심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병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의 주요 내용. 다섯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을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정밀 의료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통해서 병원에서의 고품질 데이터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용성과 가속화를 위해서 K-Cure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질환별 표준화된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여기에 공공기관들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전주기 이력관리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의료 데이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K-Cure 포털과 안심활용센터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임상연구, 질 높은 진료 등의 활용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축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모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데요.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으로 의료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별로 고유 사업, 자기들이 목적했던 사업들이 달라서 국립암센터가 모아놓은 데이터가 다르고 질병관리청에서 모아놓은 데이터가 다르고 심평원에서 모아놓은 데이터가 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아놓은 데이터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연구들은 기관별로 특성화되어 있고 연계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 데이터들을 국가에서 연계해서 결합해가지고 제공을 하죠. 이게 국가에서 지금 만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아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의학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약이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이터들이 개인에 특화된 이 사람의 여러 유전적인 특징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의 치료법이 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고를 수가 있겠죠. 그게 바이오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임상 및 유전 데이터 수집, 진료 기록, 일상 정보 연계 등으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질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명 규모의 임상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 기반의 공공 데이터, 라이프로그 등을 연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정보원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그리고 보건의료 표준화 사업 수행 기반을 이 사업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이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신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장을 바이오 빅데이터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밀 의료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질병의 진단 및 예측이 가능하고 의료 AI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축은 정밀의료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임상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연구 개발을 실현하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고품질 데이터 구축, 활용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에 대한 방안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저희가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금 계속해서 시동을 건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국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미래 첨단 의료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밀 의료 인프라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 기록 등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가 의료질 개선, 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질병 진료 정보, 의약품 처방 및 건강검진 등 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러 의료 데이터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등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데이터 활용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관련 법률, 생명윤리법, 의료법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을 활성화하여 민간 분야까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촉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국회에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법은 제3자 전송 요구권과 의료 데이터의 가명 처리 절차의 법제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의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등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동시에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의료 데이터의 정보 침해, 오남용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에 대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특성을 반영한 마이데이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 성과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이 됩니다. 또 감염병 대응 강화와 희귀 난치질환 치료로 건강 주권을 확보하며 예방적 관리와 개인 맞춤형 치료로 건강한 삶의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기관 디지털 대전환은 클라우드 활용과 비대면 협업 및 환자 진료로 동네 병원의 1차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은 차세대 정보 시스템 적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 시스템, 또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 그리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중개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 실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건강보험, 건강관리, 기술개발, 보건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므로 범정부 정책 거버넌스 구성과 함께 민간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으로 인한 기대효과, 차기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 치료제의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바이오 헬스 수출 확대, 일자리 확충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이나 디지털 헬스케어업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국가의 지원과 민간의 역량을 융합해서 하게 된다면 부가가치가 큰 바이오 제약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인 IT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군을 잘 육성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바이오 디지털 헬스 혁신으로 의료와 산업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국민 건강 증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펌 맥켄지를 비롯한 많은 예측에서 보면 보건의료 체계의 미래는 의사 진료 중심의 진료실 중심의 구조에서 국민 삼터 중심으로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과 유전자 치료, 재생 의료 등 첨단 의료 발전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 질 개선,
고령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상정보라고 얘기하는 라이프로그, 임상정보, 유전체 연계한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로 암 희귀질환의 근원적 치료 방법도 연구개발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백신을 도입하는 과정, 또 국산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안보, 건강주권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수한 인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경제 저성장 시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든 백신 치료제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세계 최초로 지정되는 등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산업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정과제 25번인 바이오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국가 도약은 보건안보, 경제성장, 미래 대비 모든 측면에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향상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인데요. 수출 규모와 일자리를 확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는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핵심 인재를 길러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입니다.